안녕하세요. 온리뷰 신발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힙합 소유자입니다. 네, 오늘은 뭐가 많아요. 네. 처음 보고 막 약간 깡패 느낌도 나고 막 번쩍번쩍하고요. 1990년대 하이틴 스타들이 신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앞서 보여드렸던 3 제품하고 네. 견주어질 만큼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포! 네 번째 제품. 네 번째. 네. 근데 얘는 뭐가 번쩍번쩍하게 있는 이유가 있나요? 딱히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디자인상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디자인상? 네. 처음에 이제 88, 89 시즌에 조단이 이제 오리지널 제품 신었었고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요건 아니고요. 리트로 네. 오리지널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그러면? 네, 이 컬러는 오리지널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컬러는 이제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제품 오리지널 컬러는 갖고 있긴 한데 이제 가수분에 일어나서 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프구나 좀 신발이 네, 좀 많이 아파요. 네. 몇 년도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2000년도에 2000년 처음 나온 이제 흰색으로 올 화이트로 나온 컬러고요. 조던 플러스라는 제품에서 17년 전에 나온 거 그렇죠. 네. 네, 이 제품이 2005년도에 2000년, 2005년, 네. 5년 만에 네. 보시면 피어스라고 똑같이 3랑 같이 그러네. 얘도 네. 피어스 있네. 피어스 2005년에 나왔고요. 여기도 있나? 이건 없어요. 없네. 여기는 없네요. 네. 그다음에 2009년도는 2009년. 25주년 기념으로 해서 올 화이트 시리즈가 또 한 번 더 나왔거든요. 네. 이 제품도 여기 보시면은 피어스. 피어스. 네. 얘는 완전 새 거다 진짜. 2009년. 네, 2009년도에 나왔고. 그래도 왜냐면 지금 2017년인데 2009년이 8년 전 아니에요. 네. 8년 전인데 완전 새고 지금 거라고 해도 믿어질 것 정도로 얘는요? 네, 이건 올해 나온 얼마 전에 2017년에 네, 이 제품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닉네임 기억하시면 닉네임이 탐이라는 여직원이신데 여직원? 네 나이키에 계시는 나이키에 계시는 분이 네. 왜 갑자기 힙합 솔저님한테 유부남인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여달라고 하셔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쵸, 신발을 보여달라고 한 건지 네. 힙합 솔저님을 보여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병이 좀 있어요. 제가. 저도 좀 아파요. 3타라고 마찬가지로 네. 지금 2017년도에 신어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이에요. 네, 그렇죠. 네, 뭐 많이 이상하지 앞서간 않아요. 디자인이죠. 네네. 뭐 적실 나이키가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 친구 좀 나이 먹은 친구랑 예. 2017년에 나온 친구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 처음에 이제 조던 제품 4는 네. 이 뒤에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소재가 원래 아니고요. 네. 다른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 되어 있는데 2000년 리트로 때 이 제품이 이제 화이트 크롬이라고 해서 좀 변형이 됐어요. 재질이 좀 변형이 됐고 앞에는 점프맨이 자수로 되어 있고. 어때? 그러네. 네, 오바로 돼 있어. 네, 지금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보여주세요. 그다음 네. 것도 보시면 네. 뒤에 이제는 정식 명칭이 피어스라고 네. 순백의 의미라고 있고 피어스로 돼 있고 네. 이제부터 동일한가요 다? 거의 동일하게 됐어요. 네, 그러네요. 다 동일을 네. 끈이 바뀌었는데? 네. 끈 바뀌었다. 바뀌었고 끈 가죽이 바뀌었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가죽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뭐 어떻게 뭐? 뭐 민자가 쭈구리 가죽인데요. 가죽이 약간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이 정도는 뭐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완전 매끈한데. 네, 민자로. 가죽 가공 기술의 차이인가? 아무래도 가죽이 이제 원가 절감을 한 거겠죠. 더 많이 남겨먹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네. 이윤을 남기기 위한 기업이니까. 점장님 정확히 네, 말씀해 주셔야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익을 남겨야죠. 기업은. 그럼요. 네.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니까. 똑같네요.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해마다 계속 나오는. 네. 보시면 발바닥도 아웃솔도 뭐 거의 육안으로는 구분이 거의 안 되고 가죽의 질감만 달라요. 네, 안감도 조금 바뀌었죠. 어려? 좀 더 네. 재질이 바뀌었죠. 부드러운 재질. 그러게요. 약간 네. 정말 약간. 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그냥 스니커즈로 착용하는 제품이죠. 그렇죠. 네. 초창기 이제 뭐 농구하긴 했는데요. 지금 네. 거의 뭐 거의 해외 뭐 셀럽들도 굉장히 많이 착용을 네. 하고 있고. 네. 네, 스티커즈로 네, 패션의 아이템으로 네,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는 몇 쪽 정도 나왔나요? 국내도 이 제품은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도 물량이 지금은 이제 없죠. 다 품절됐고요. 항상 없어. 나중에 또 다양한 컬러로 또 한 번 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시원하게 화이트로만 한번 보여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 더울 때 홍대 근처에 오시면은 네, 플래그십 조던 스토어 점장님이 계시니까요. 네, 놀러 오시고요. 네, 오신 김에 신발도 하나 구입하시고요. 근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가격을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창고를 일단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시즌을 일단 담당 PD가 덮어줄 겁니다. 가격을 좀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나온 이제
조던포 플러스 제품은요, 당시 국내에는 발매가 안 했고요. 물건도 그때 당시에 한 180불, 180불, 70에서 180불. 그 정도 돼야 네. 20만 원 가량. 네, 좀 네. 됐고. 네. 2005년도에 나온 제품은 당시 한 18만 9천 원 정도. 오, 네, 18만 9천 원. 네. 네, 그리고. 그리고 2009년도에 25주년 기념으로 나온 제품은 20만 9천 원 정도. 조금씩, 조금씩. 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 이제 22만 9천 원. 아, 정말 조금씩, 조금씩 올렸네요. 네. 요 유튜브 구독. 안 넣으셨나요? 유튜브 구독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많이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 신선하다. 어, 신선한데. 구독 눌러주세요, 보다. 어, 많이 누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선한데요? 네. 페이스북 좋아요도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아, 좋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